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였지만 신학생이었지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은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그리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일은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내가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모임 있다고 비즈니스 있다고 골프 치러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보십시오. 이것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이었지만 몰랐습니다. 환난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만 지켜도요, 여호와께서 주일을 종리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켜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중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십일조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일조는 나의 성물이라. 여러분, 십일조를 힘든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인심서듯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저는 30세에 2년 동안 노숙자인 사람입니다. 11조가 남따로 저는 못 갑니다. 11조 갖고 저는 10에 2조,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 정말 저는 왜 믿음 없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 곳간이 장구가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오죽하면 하나님이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주겠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딴 말은 아멘 잘하면서도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꺼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도 인간이 돈에 예민하기나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11조 주일 성수 이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닫는 후에는 11조와 주일 성수는 여러분 기본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달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정말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 한 달 만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다 탕진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잠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의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류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흠꺼리진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대로 저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요 부산에 오면 초기 오빠적으로 천영옥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도 얼마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보니까 조금 어짐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딴 데 가면 이 말 잘 안 합니다. 부산서 저만큼 땅 많이 가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2년 동안 노숙자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어디 가도 누구만큼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훗날에 저처럼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